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논술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한양대 인문 모의고사 2회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한양대는 우리에게 친절하게 온라인으로 모의고사를 실시하게 하면서 그것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1회, 2회가 3월, 6월에 실시되었고, 3회가 8월에 실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2회 차를 설명할 겁니다. 설명하기 전에 변화의 양상을 좀 봅시다. 인문계열은 이때까지 형식적 변화가 거듭되어 왔어요. 2013학년도에 120분인데, 자, 1400자 단일 문항이 나왔단 말이야. 그때는 긴 호흡의 글을 완성하는 게 우리한테 큰 부담이었어요. 그런데 2014학년도에 가면서 1200자 논술이 됩니다. 그래서 600자와 800자 두 문항으로 분리가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 대신에 논제의 요구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요. 이때는 서론, 본론, 결론의 긴 호흡의 글을 쓰는 게 우리한테 관건이었지만, 여기에서는 요구 조건이 까다로워요. 지켜야 될 요구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주로 이제 요구한 게 뭐냐면, 논제의 요구 조건과 관련해서 사고력, 즉 비판하는 능력, 논적 능력을 체크했단 말이에요. 이쪽에서는 이해력, 그리고 이제 글을 완결되게 쓰는 능력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2015학년도에 가면서 시간이 줄어서 75분으로 많이 준 거야. 2시간에서 75분으로. 글자 수가 1400자에서 800자로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글자 수가 준 거에 비해서는 이제 시간이 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안에 완성하는 게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한양대가 쉽지 않다. 그렇게 쉽게 바뀐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의적 사고 능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모의고사 1회 문제와 2회 문제를 보면 주로 창의성 평가야. 그래서 우리한테 창의성을 요구하고 있어, 한양대는. 자, 문제를 좀 살펴보자. 간략하게 보는데 뭐냐면, 2014학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에 모의 논술 1차와 2차를 보면 주로 뭐냐면 비판하라였어. 가에 대해서 찬성, 반대하는 글을 쓰라. 그리고 네 견해 포함시켜라. 다음 2번 문제도 한 가지 입장을 택한 다음에 나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하는 글을 쓰라. 이렇게 요구 조건이 까다로웠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가, 나, 다가 내세우는 각각의 주제를 제시하고, 공통점 찾는 거, 요약하고, 공통된 관점에서 서술하라.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쓰라. 비판하라, 이거야. 사례 들고 비판하라. 그리고 기업과 니언의 관점에 드러나도록 주장하라. 이렇게 모의 논술 내더니, 기출문제 가서는, 세대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세대 갈등에 대해서 주로 자료 해석 문제를 이제 처음으로 내놓은 거야. 자료 해석 문제를 내놓고 가나의 대응 방식의 차이를 기술하라 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600자. 그리고 800자 문제로 자료의 설문조사 결과를 간략히 분석하고 자료 해석이지. 그리고 유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아, 이제 구체화시켜 봐라. 그리고 각각의 대응 방식을 참조하여 극복 방안을 제시하라. 야, 이제 극복 방안을 제시하라고 하네. 네. 그래서 견해 제시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점점점 이제 창의성 쪽으로 흘러가는데 모의 논술에서는 그게 완전히 드러나, 색깔이. 가나의 내용을 요약하래. 그리고 다의 상황을 비판하래. 아, 요약 비판이야. 그리고 가나의 관점을 충족하는 미래 동물원의 조건에서 견해를 쓰래. 대안을 제시하라 이 말이야. 게임 규제에 대한 문제. 우리가 2차 모의 논술도 그래. 이건 1차 모의고 이건 2차 모의인데 가다의 논지를 비교 분석하라. 그러니까 가나다를 비교하고 그다음에 가와 다를 가나다를 모두 고려해서 게임을 즐기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게임 규제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글을 쓰래. 그러니까 설득해보라 이거야. 이거 뭐야? 신문 사설 쓰라고 하는 거야. 신문 사설. 논설문을 학생들한테 쓰라고 요구하는 거야. 설득의 원리에 따라서. 아, 제법 무서운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한테는 창의성을 요구하는 문제임이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기존의 문제와 조금 달라졌어요. 논술이 이렇게 여섯 가지 유형이 있걸랑? 요약하라. 그 다음에 비교하라. 아, 요약하시면 비교 가능하고. 그리고 비판하세요. 이거야. 자, 이거 차이점 있는데, A, B 차이점인데, 뭐가 다르네? 그럼 이걸 비판해 보세요. 이거. 비판했으면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 제시하세요. 자, 요약했으면 설명이 가능할 거예요. 가의 이론을 가지고 나의 현상을 설명해 보세요.
설명했다면 견해, 즉 주장을 해보세요. 이거. 비판했으면 견해를 제시해보세요. 이겁니다. 근데 기존까지는 뭐냐면 완결형 문제, 서론, 본론, 결론을 쓰다가 이제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비교하시고 비판하세요. 뭐 이렇게 내고 또 비판한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냈단 말이야. 그러던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한꺼번에 다 요구해. 요약하세요. 이거. 요약하라. 1회 모의고사의 문제에서 요약하라. 그리고 이제 비판하시고 그리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시오. 요약, 비판, 대안 제시. 대안 제시 이렇게 대안 제시. 요약, 비판, 대안 제시 이렇게 묻고 있더라. 한꺼번에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졌어. 논술이 쉽지 않아졌어. 다음에 게임 규제. 가나다의 논지를 비교 분석하고 어머 비교해 주세요. 비교. 비교하시고요. 그리고 모두 고려하여 게임을 즐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게임 규제의 필요성을 설득해봐라. 학생들을 설득해봐라. 네 견해를 주장하게 한번 해봐라. 설득을 살살살살 학생들을 꿰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논술 문제가 쉽지 않게 변했다. 시간은 타급해지고 천자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요구하는 조건은 많고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실제 문제 풀이로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이제 여러분은 문제 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자료를 빨리 다운로드 받아서 출력을 해서 제시문을 읽어보고 해설을 듣자. 자, 이제 논제를 살펴보자. 논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다? 아, 비교 분석하고 그 다음에 게임을 즐기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게임 규제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거야. 천자. 자, 제시문 읽어봤으니까 그냥 맥락을 짚을게. 자, 어떻게 한다? 매트릭스로 가자. 매트릭스로 가자. 매트릭스표는 행렬표를 말하는 거야. 그렇지만 이 행렬표를 가지고 박교수님은 독해하는 데 사용해. 그래서 독해법이다. 자, 이제 독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표를 만드는 거야. 매트릭스표를 만드는 거야. 자, 제시문의 개수만큼 이렇게 자르는 거지. 이쪽은 논지를 정리하는 공간이니까 가 이렇게 정리하고 제시문 가를 읽었더니 주장이 뭐니? 자, 주장은 뭐야? 요, 자, 여기 소재가 뭐야? 소재. 아, 소재는 설득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 설득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역린이 소재네. 역린. 아, 군주의 역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 자, 그럼 이게 소재 화재니까 주제문은 어디 있느냐? 주제문은 여기 있잖아.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설득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다. 요게 주제다. 요게 주제다. 그럼 근거는 뭐냐? 남을 설득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납득시키기가 어렵다는 말이 아니래. 그러니까 알고 있는 바, 바로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래. 말 주변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래. 즉 말 재주,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래. 또 내가 과감하고 끄리낌 없이 나의 뜻을 모두 다 펼쳐 보일 수 있느냐의 어려움도 아니래. 즉 나의 자신감의 문제도 아니래. 결정적인 문제는 나의 어려움은, 설득의 어려움은 마음을 잘 이해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 주장을 하는데 뭐냐? 설득의 어려움은 설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이거. 이게 주장이란 말이야. 자, 이유를 살펴보면 남을 설득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의견 진술할 때 어려운 것은 바로 알고 있는 바,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지식의 뭐 다수도 아니고 말 주변이니까 표현력이야 말이야. 표현력, 말재주, 표현력의 문제도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과감하고 끄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의 문제도 아니다는 거지. 그런 용기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오로지 마음을 헤아리는 게 중요하다. 이거. 마음의 문제다. 이거. 감정의 문제다. 라고 지금 이 글은 주장하기 하는 거야. 주장. 그 다음에 이유를 달고 있네. 그러면 주장과 이유가 나왔어. 그 다음에 설득하는 상대가 높은 명예를 구하려는 사람인데 오히려 많은 이론으로 설득하면 비속하다고 여기서 홀대받는다. 그래서 사례가 나오는 사례. 첫 번째 사례는 이 사람은 있잖아. 명예를 추구하는 거야. 명예 추구.
자, 이 명예 추구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 거야? 이득으로 설득하는 거야. 이익으로 설득하는 거야. 야, 그러면 너는 비속하구나 하고, 비속하다라고 이제 내친다는 거지. 홀대받는다. 설득하는 상대가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아, 두 번째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야, 그런 사람한테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어떻게 하느냐? 높은 명예를 설득하는 거야. 야, 너는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어. 야, 명예를 가질 수 있어라고 설득하는 거지. 자, 그렇게 하면, 야, 이거 세상 물중 모르는 현실에 얻은 놈이구나. 이거 비현실적인 놈이구나 하고 이제 홀대받게 된다, 이거. 자, 세 번째는 뭐냐? 상대가 속으로는 이익을 쫓아. 겉으로는 높은 명예를 따르는 척해. 아, 그러니까 표리부동한 사람이야, 표리부동. 야, 이거 겉과 속이 같지 않은 놈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오히려 명예가 높아진다고 유세하면 겉으로는 말을 받아들여. 오,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멀리할 것이고. 이런, 그 다음에 이런 말을 들어 유세하면 속으로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결정해도 겉으로는 물리친다, 이거. 그래서 어쨌든 거부한다, 이거. 거부한다. 이익으로 설명하든 명예로 설명하든 어쨌든 거부한다, 이거. 표리부동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요거는 전체적으로 사례가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 이게 주장이고 있지? 주장. 그다음에 이게 이유야. 그다음에 이게 뒷받침하는 사례야.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자. 네 번째는 무슨 얘기 하느냐? 용이라는 동물은 유순해지면 길들이면 탈수 있다. 나도 용을 타고 싶어요. 그러나 농담이야. 자, 턱 밑에 한자쯤 되는 거꾸로 난 비늘 바로 역린이 있는데 만약 사람이 그 비늘을 건드리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인다. 군주에게도 역린이 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용한테 뭐가 있어요? 역린이 있다. 얘 건드리면 죽인다는 거야. 죽인다. 그런데 군주에다가 비유하는 거야. 유추 적용하고 있네. 유추. 야, 군주도 뭐가 있어? 역린이 있대. 이거 건드리면 안 된다. 건드리면 안 된다. 역린을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이거. 그래서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자, 이 역린은 뭐냐? 어떤 마음의 약점 정도 될 겁니다. 용의 약점, 껄끄러운 면, 군주의 신기가 불편한 점. 신기가 불편한 점이죠. 자, 이런 것들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재주장하고 있어.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바로 역린, 마음. 즉 감정이 중요하다 이거죠. 감정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어. 자, 이렇게 제시문이 독해가 됐네. 자, 이제 제시문 나를 보자. 수사학에서 이런 말 하는데, 자, 텍스트를 빨리 보자. 자, 보면 설득에 있어서 성공의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째, 그 다음에 둘째, 그 다음에 셋째,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성공의 요건 세 가지가 뭐니? 자, 성공의 요건. 뭐에 있어서? 설득하는 데 있어서 성공의 요건 세 가지 요건. 첫 번째 뭐야? 화자의 개인적인 특성에 달려 있다. 자,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아, 신뢰. 신뢰의 문제다 하는 거지. 자,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 설득의 성공은 청중들이 어떤 마음 상태가 되도록 유도하느냐에 달려있다. 감정을 뒤흔들어라. 이거야. 감정을 뒤흔든다. 감정의 문제다. 자, 세 번째는 뭐냐? 말 자체가 제공하는 설득력에 달려있다. 설득은 문제 해결에 적합한 설득력 있는 논증. 나와버렸네. 설득력 있는 논증. 자, 이게 진리다. 이런 말 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게 중요하다. 자, 논증. 진리가 중요하다. 뭐 하는데? 성공적으로 설득하는데? 그게 여기까지 내용이네. 자, 설득은 성공이 화자의 특성에 달려있는 건뭐 때문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진리를 말하는 성향이 크다. 그래서 말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뭐냐?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합리적인 논쟁이야말로
그 결론이 진리임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따라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진리다. 이렇게 말하죠. 진리가 마음을 움직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마음을 움직인다. 자, 그러므로 설득이란 말하는 이의 성품과 관계되므로 윤리의 문제다. 윤리의 문제다. 성품은 윤리의 문제다. 아, 신뢰는 바로 성품과 관련되니까 이건 윤리 문제네. 윤리 문제. 그리고 감정은 지금 정치 문제고, 논정, 진리는 바로 논리의 문제고, 변정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네. 여기서 그런 말 하고, 요컨대 논정이야말로 설득의 알맹이다. 야, 설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논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논쟁이 설득하는데 제일 중요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제시문 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 다로 갑니다. 자, 제시문 다 보면,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연구해온 학자들은 누군가를 설득할 때 같은 정도의 진실이 담긴 정보, 사실 정보라 하더라도 이득을 강조하는 쪽보다 손실을 강조하는 쪽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이게 주장이네, 주장. 주장은 뭐야? 아, 손실을 보여줘라. 손실을 강조해라. 자, 첫 번째는 이득보다 손실을 강조하면 설득에 효과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말 하나 보자. 두 번째는 따라서. 자, 수신자에게 위협이나 공포를 느끼게 하여 설득하는 전략을 자주 이용하는데 이를 위협 속으라고 한다. 위협 속으가 나왔네. 자, 설득하는 전략을 자주 이용한다. 공포감을 느끼게 한다. 자,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위협 속으를 활용한다. 이렇게 말하죠. 활용한다. 자, 그래서 이게 따라서란 말 뒤에 나왔어. 따라서 위협 속으를 활용한다. 공포감을 느끼게 한다. 이게 주장이고, 이유는 손실을 강조하면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요라고 이유를 말하고 있어. 그래서 주장 이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교통사고의 참혹한 상황을 보여주는 공익 광고. 아, 이건 사례야, 사례. 그래서 세 번째 사례로서 공익 광고의 사례를 말해요. 그다음 볼까요? 그런데 위협을 이용한 모든 설득 전략이 동일한 효과를 갖는 건 아니다.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낮은 강도의 위협이 주어지면 행동이 크게 변하지 않아. 반대로 아주 높은 강도의 위협이 주어져도 오히려 경계심을 높여 설득 효과가 크지 않아. 그래서 위협의 강도와 태도는 곡선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높은 수준이나 너무 낮은 수준이 아닌 중간 수준의 위협이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라고 재주장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 뭐 주장 이유, 그다음에 사례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재주장 이야기하는데, 야, 그럼 이게 효과 있으려면 말이야. 위협 속구가 효과 있으려면 이런 말이야. 자, 위협 속구가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적정한 강도가 필요하다 이거라고 재주장하고 있어. 그래서 이것도 주의사제, 주의사제로 글을 쓰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주장은 진리가 마음을 움직인다 하는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하고 그 근거로, 야,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됩니다. 설득하려면 신뢰, 감정, 그다음 논쟁이 필요한데 윤리랑 관련되고 정치랑 관련되고 논리 변정과 관련되는데 이게 참 중요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요구 조건을 보면 매트릭스를 보자는 거야. 매트릭스를 보면 이 매트릭스 도킷법은 이렇게 표를 만들고 행렬을 만들고 이게 두 개로 쪼개요. 이렇게 두 개로 쪼갭니다. 두 개로 쪼개면 이쪽 상단은 뭐가 되느냐? 제시문을 독해하는 공간이야. 제시문을 독해하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뭐가 되느냐? 논제에 대해서 답을 적는 공간이야.
논제는 뭘 요구했느냐? 첫 번째, 3자를 비교하래요.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해요? 활용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논설문을 쓰래요. 설득하는 글을 쓰래요. 고등학생들한테. 요걸 요구합니다. 자, 요거 이제 비교를 일단 해보자는 거예요. 비교를 하면 비교의 공식이 있다? 자, 유형 공식 보면, 요약, 비교, 비판, 대안, 설명, 견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비교하기의 공식이 있었지. 그게 뭐야? 공기대야, 공기대. 공기대. 이거 활용해서 쓰면 돼.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기준을 의미 있는 걸로 잡아내고, 대칭어를 사용해서 대립각을 세워주면 되네. 그래서 가나다를 대칭으로 만드는 거야. 기준에 따라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아, 이거 설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야, 이게 공통점이 걸라. 차이점이 뭐냐? 설득을 어디에다가 한다? 뭘 이용한다? 마음을 헤아려라, 이거. 마음. 그러니까, 이거는 설득 어떻게 한다? 감정에 호소하라, 이거. 감정에 호소하라. 감정에 호소하라. 그럼 여기는 어디에 호소하라? 진리에 호소하라. 즉, 설득은 이성에 호소하라, 이성. 이성에 호소하라. 그럼 이거는 어디에 호소하라? 공포감을 느끼도록 하라. 이게 감정에 호소하는 거야. 감정에 호소. 그러니까, 제시문 가와 다는 닮았네? 어느 정도 닮았어? 오, 둘이 닮았어. 어느 정도. 자, 그런데, 이거는, 그럼 이런 호소를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런 호소를? 자, 우리 대칭어를 사용하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니까, 이런 호소는 지금 이제 역립 문제를 들고 왔으니까 시행기를 건드리지 말자는 거잖아.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음을 잘 헤아리는 거니까 공감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공감의 설득에 해당해. 공감의 설득인데, 이거는 이성에다 호소하는 거니까 뭐야? 진리를 활용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분석적 설득이라고 해. 이건 감정에 호소하는 거잖아. 특히 뭘 강조하면서? 손실을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손실 강조의 설득이라고 하자. 이렇게 뭘 만들어? 개념어를 잡아보자는 거야. 개념어. 감정에 호소하고, 이성에 호소하고, 감정에 호소하는데, 이런 걸 공감의 설득이라고 하고, 분석적 설득이라고 하고, 손실 강조의 설득이라고 한다라고 개념어를 딱 잡아내는 게 비교의 기법이네. 이렇게 비교하고, 자,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하나 설득할 거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답이 딱 나와. 아, 설득의 원리가 나와. 설득의 원리. 설득의 원리를 캐치해보자. 뭐가 보이느냐? 이게 보여요. 아, 일단 설득하려면 뭐, 감정은 건드리지 말고 공감하면서 하자는 거야. 그래서, 아, 공감하도록 하자. 자, 그런데 공감하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공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바로 위협소구를 사용한다. 위협소구. 위협소구를 사용하라 이거. 위협소구를 사용해서 감정에 호소해보자. 그런데 위협소구가 너무 약하거나 너무 강해서 지나치면 안 된다. 적절한 소구를 사용하되 이 역린, 즉 마음의 신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약점을 건드리지 말자는 거야. 학생들이 갖고 있는 뭐야? 아킬레스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지 말자는 거야. 그런데, 야, 그럼 감정에 호소하는데,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 논증. 논리적으로 또 증명해야 돼.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실증적으로 하라, 이거. 실증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라? 이렇게 요구하네. 야, 이 문제는 요구하는 게, 천자를 써주세요. 하는 거야. 천자 쓰기. 그런데, 비교하세요. 그랬으니까, 이걸 300자는 300자로 비교하기. 300자에서 400자 이대로 비교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가와 다. 가와 다. vs 나. 이렇게 해서, 아, 감정 대 vs 이성의 문제. 논리의 문제로 가자는 거지. 논리의 문제. 이렇게 가자. 공감, 감정의 문제와 논리의 문제로 이렇게 가서 비교하는 단락을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설득을 하자는 거야. 설득. 자, 설득하는 글을 써야 되는데 고등학생들한테 야 규제가 필요하지 않니? 규제가 필요해 라고 게임을 규제하는 게 필요해 라고 설득하는 글을 쓰는데 요게 들어가는 게 이제 500자에서 600자 글을 한번 써보자는 거야. 이제 설득한다 그랬을 때 필요한 게 이 설득의 원리를 활용해야 되니까 일단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가자.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 감정에 호소하는 거야. 감정에 호소. 공감. 그래서 뭘 하냐면 위협 소구를 등장시켜야 돼. 위협 소구를 등장시킬 때 적절해야 되고 동시에 이것이 영린을 거스르면 안 돼. 영린을 건드리지 말고 마음을 이해하는 쪽으로 공감하는 쪽으로 가자. 공감하는 쪽으로. 마음을 이해하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하나 설득하는 글을 쓰고 그 다음에 한 단락 더 나가보자는 거죠. 한 단락 더 나갔을 때는 뭐냐면 이성에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 호소하는 거, 논증하는 글을 쓰는 거야. 그러면 이쪽은 이제 감정적으로 게임 규제에 대해서 호소하는 거. 그 다음에 이콽은 뭐 실정적인 자료를 갖고 와서 실정적인 자료지 데이터를 갖고 와서 데이터 갖고 와서 야 어떻게 되더라 하는 얘기로 쓰면 되겠네. 그래서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논쟁이니까 이게 P면 Q이다 했을 때 상대방의 이유에 대해서 반박하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위협 도구는 바로 손실을 갖고 온다고 손실을 강조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거 손실을 강조하는 거야. 손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했을 때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단락이 자, 비교하는 단락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가보자. 이렇게 가면 여기서 필요한 것은 게임을 계속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실, 야 계속했을 때 생기는 게임을 계속했을 때 생기는 손실과 이익 중에서 손실을 강조하는 거야. 손실을 강조. 야 너 게임 계속하다가 망할 수 있어. 망할 수 있는데 쫄딱 망해. 얼만큼 망해? 야 게임을 계속하다 보면 폭력적이기 때문에 그 폭력적인 게임에 빠져서 총기 난사 사건을 저질를 수도 있어. 아 그리고 심지어 사람을 해칠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 위협 소구는 되지만 그게 너무 지나치지. 지나쳐서 적정한 범위를 벗어나버려. 자, 그래서 잘못하면 영린을 건드릴 수도 있어. 게임을 계속하면 망나니가 될 수 있다, 개쓰레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영린을 거스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손실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느냐면 실정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이용해서 논리를 적어 증명한다 이가. 그러면 이거는 게임을 규제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 그 다음에 손실이 있다면 게임을 규제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강조하는 거지. 야, 게임 규제하면 이런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자, 게임을 계속할 때 생기는 손실을 만회할 수 있어 라고 글을 쓰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예시 답안을 한번 보자는 거야. 예시 답안을 보면 이런 거 생각할 때 자 이제 예시 답안 박교쌤의 예시 답안을 한번 보자. 제시문 가, 나, 다는 모두 설득의 방법에 대해서 논하거나 강조하는 바는 서로 다르다. 가는 설득에 관하여 지식이나 말재주보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더 중시하며 상대방의 민감한 영린을 건드리지 말 것을 강조한다. 이게 지금 뭐 하고 있어? 비교하고 있더라는 거지. 반대로 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에 대한 논증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가와 나를 비교하는 거야. 화자의 신뢰감,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도 성공적인 설득의 요건들이나 진리를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이 말하는 이가 신뢰감을 주고
시청자의 호의적 태도를 이끈다는 것이다. 즉 신뢰감과 그다음 호의적 태도. 한편 이제 다를 이야기하는가? 다는 대중들이 이득보다 손해에 더 민감하다. 즉 손실을 강조하면 된다는 것에 근거하여 가능한 위험을 환기시켜 설득 효과를 높이는 위험 소구 전략을 소개한다. 그래서 아, 이 가와 나는 대립적이고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 거구나 하고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비교하는 단락이죠. 이렇게 볼 때 기본적으로 감정을 중시하는 가와 타 그리고 진리를 중시하는 나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다는 나와 양립 불가능하지는 않다. 즉 대립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왜냐하면 위험 소구는 적절한 위험을 사실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제시한다면 이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위험 소구에 대해서 적절히 이야기해주면 논리적으로 적절히 설득하면 된다는 얘기야.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리의 논쟁과 그 다음에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는 것이 실천적으로 모순되지 않으며 상대의 마음을 살피면서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다와 가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자, 다와 가는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는데 비슷할 뿐이야. 위험 소구는 과장되거나 사소하지 않은 적절한 위험을 실정적으로 제시할 때 효과적이다. 야, 그러니까 데이터를 제시할 때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뭐 폐암 걸렸다. 담배 피면 몇 프로가 폐암에 걸린다. 이런 것들이 효과적이다. 그런데 역린을 여기서 가해서 역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위험 소구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지.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설득 방법, 여기에 설득 방법에 따라서 이제 설득 내용이 나오는 거야. 이제 설득해보자, 고등학생들을. 많은 고등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겪기 때문에 게임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거나 나름의 자아 실현을 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이점들을 게임 중독으로 발생할 위험들에 비하면 사소하다. 아, 그러니까 뭘 비교해주는 거야? 이득이랑 게임을 계속해서 얻는 이익과 손실을 비교해주는 거야. 그리고 손실을 강조해버리는 거야. 손실 강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야. 우선 게임을 통해서 학업이 소홀히 하다 보면 대학 진학에 실패할 것이다. 어휴, 대입 실패. 그럼 재수 삼수를 하는 거야. 재수 삼수를 해야 된다. 야, 그러면 이제 와닿는 거야. 그지? 게임을 하면 개쓰레기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재수나 삼수를 하게 된다라고 보여주는 게 좋겠네. 자, 우선 게임을 위해서 학업이 소홀하면 대학 진학에 실패할 경우 당장 게임을 못하는 데서 따른 아쉬움과 큰 좌절을 겪을 수 있다. 아, 당장 그런 아쉬움과 좌절은 있어. 하지만 게임을 통해서 작은 성취감, 레벨업 되는 작은 성취감 있잖아. 작은 성취감. 레벨업 했어. 나 업그레이드 됐어. 이거. 그런 정서적 이완. 아, 이제 정서적 이완. 스트레스 푸는 거지. 스트레스 해소. 이런 거 얻느라고 절제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큰 성취감, 즉 공부해서 대입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게임을 절제하게 해서 얻는 그런 성취감을 놓쳐버린다. 아, 이거 기회비용을 말하는 거야. 기회비용. 자, 이제 기회비용이 크단 말이야. 그래서 큰 성취감과 자신의 가능성을 놓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아실현할 수도 있고 여기도 자아실현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는 작은 성취감의 자아실현이고 여기는 큰 성취감을 놓치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게다가 장시간 몰두하다 보면 이제 또 장시간 몰두하다 보면 신체적인 성장이 방해가 돼. 아, 신체적인 성장이 안 되는 거야. 체형이 손상되기도 하고 시력이 저하되기도 한단 말이야. 이런 위험들은 고등학생들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볼 때도 인지할 수 있지만 문제는 실천이다. 이제 뭐 하는 거야?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이때까지 감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야, 잃을 게 너무 많다 그랬는데 이제 얻을 게 있다는 거야. 얻을 게. 뭘? 게임을 하지 않아서 얻을 게 뭐냐면 이제 니네들이 봤을 때 스스로 이제 위험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실천이 중요하다. 실제로 게임은 중독성이 있어. 아, 중독성이 있어. 자, 요거는 게임을 통해서 게임을 할 때 얻는 손실을 강조하는 거야. 그 이제 게임을 규제해서 게임을 규제하는 이유야. 규제하는 이유는 처음에 중독성 때문에 그렇거든. 게임 규제로 얻을 수 있는
규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야, 스스로 중독, 아, 게임은 중독성이 있어서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통제 안 되는 사람한테 규제를 함으로써 통제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거야. 규제를 해서 통제가 가능해지도록 한다, 이거야. 알고는 있어. 인지하고 있지만 실천이 안 되는 거야. 그걸 설득하는 거야. 뭘 통해서? 논리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그래서 게임은 중독성이 있어서 성인들조차 잘 통제되지 못한다. 따라서 게임 규제는 청소년들의 미래의 위험의 예방책이고로 적절하다. 아, 이제 예방책이네. 위험의 예방책이다. 학업 스트레스는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예체능 과목 수행을 활성화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 대안도 있어요. 이런 정서적 이완, 스트레스를 푸는 걸 게임으로 푸는 것이 아니다. 바로 예체능 과목, 예체능 과목을 통해서 은미체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자, 이제 살펴봤습니다. 문제를 간략하게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창의적인 문제고 남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 설득의 원리, 가, 나, 다라는 설득의 원리를 통해서, 이런 설득의 원리를 통해서 실제 한번 설득을 해봐라. 그러니까 설득의 원리를 딱 가르쳐준 다음에 실제로 한번 적용해서 해봐라, 이렇게 묻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이걸 보고 있는 창의력 평가네. 한양대는 창의력에서 결판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의 논술고사입니다. 자,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그러니까 한양대에 대한 모의 논술 다 살펴봤으니까, 이해 살펴봤으니까 그간의 기출문제, 한양대 작년 기출문제, 그리고 재작년 기출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한양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심도 있게 접근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박기호 논술입니다.